총리 인선을 둘러싼 대통령의 고민이 깊어 보입니다. 능력 있는 개혁 총리보다 흠없는 총리 찾기가 더 힘들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총리 인선을 비롯한 여야 정치권 이슈를 짚어보겠습니다. 동서 고금을 막내 깊고 풍부한 시각으로 정치권을 들여다보는 분들이죠. 이영작 전 한양대 석좌교수 그리고 신동준 21세기 정경연구소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소장님. 웬 나비 넥타이를 입고 오셨습니까? 분장실에서 좀 하는 게 어떻겠냐, 그래가지고. 아, 그래요? 오늘 어디, 한국일보 코리아 리서치 여론조사를 보니까 대선주자 지지율 조사를 했는데요. 박원순 시장이 1등을 했습니다. 17.5%. 우리 문재인, 안철수. 우리 저 박원순 시장한테 패배한 정몽준 전 의원은 7.8%로 지금 4등으로 좀 밀려난 상황인데, 어떻게 보세요? 박원순 시장의 지지율 1위. 역시 서울시장 당선 효과가 있는 건가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게요, 지금 보면은, 야당 지지율을 여기 네 분이 나오는데 네 분을 다 합치면 45.8%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야당을 자기네들끼리 나눠 먹는 거예요. 그 아. 45.8%가 여당한테 올 가능성은 전혀 없는 45.8%니까 그 예. 안에서 뮤지컬 최애예요. 그냥 이렇게 돌아가는 게 처음에는 안철수, 문재인, 박원순 하다가 예. 이번에는 뭐 한때는 문재인, 안철수, 박원순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박원순, 문재인, 안철수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제 돌아앉고 있는데 예. 역시 뭐 박원순 시장이 이번에 또 재선됐으니까 예. 그런 야당 사람들의 어떤 기대감을 받으니까 이렇게 된걸 거고요. 정몽준 씨가 지금 7.8%로 여당 후보 가운데서 가장 높은데 이번 서울시장에 참패했다는 것에 대해서 이 우파 유권자들이 실망한 나머지 예. 누구한테 줄까를 결정을 못한 거죠. 그래서 보면은 여기 나와 있는 사람 뭐 정몽준, 남경필, 김문수, 김무성 이 사람들 다 합쳐 20%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나머지 34.2%가 아직 그 여권 유저저 어디로 갈지 모르고 지금. 내티자들이 이제 예. 관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여권에서 누가 가장 유력한 후보가 될 것이냐는 것은 이제 앞으로 이분들이 하기에 딸린 거겠죠. 우리 박원순 시장 뜨는 해 이렇게 지금 봐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뜨는 해죠. 그거 뭐 장강이 도도하게 흐르는데 예. 그게 뭐 물이 거꾸로 올라가는 길이 그런 법이 없잖아요. 뒷물결이 앞물결을 치고 나간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박원순 시장의 지금 모습이 꼭 그거예요. 뒷물결이 지금 앞물결 치고 나간다고. 아. 그러니까 지금 밀려나가는 게그두 사람이죠. 문재인 후보, 지난번은 대선 후보였습니다만 벌써 이미 많이 식상했잖아요. 다른 카드를 한번 쓰자. 그 당시에는 48% 얻었지만은 예. 지금은 또 다르잖아요. 예. 새로운 기대를 갖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주목해야 될 거는 광주에서 안철수 살려줬지만 예. 그 표는 전략적인 투표기 때문에 예. 안철수가 내일이라도 의미가 없다 그러면 바로 0%로 들어간다고. 아. 그러니까 쟤는 종편에서 여러 번 얘기했지만 손학규 의원이 이미 지적한 바 있다고. 왜 광주에 가서 올인하냐. 예. 의미가 없대. 우리 집 사람인데. 예. 수도권은 경기도든 인천 떼야지. 그러니까 서울 그렇죠. 경기를 그렇죠. 예. 안철수하고 문재인 경우는 부산에서 떼어서 뭐 나름 일정 성과를 오거돈 시에했지만은 예. 크게 봤을 때는 뭐 당선시킨 것도 아니고 거기도 자기 동네거든요. 예. 그러니까 표의 확장성에서 진 거예요. 아.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바로 뒷물결 역할을 본인이 바로 그 역할을 박원순 씨는 한 거지. 그렇죠. 예. 기회가 온 거예요, 그분한테는. 여기에 근데 한국일보는 이번 조사에서 반기문 총장은 뺐어요. 글쎄,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반기문 총장은 뭐 인물로 굉장히 훌륭한 분이지만 과거에 2007년 당시에 고건 시장이 많이 떴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고건 고건 시장, 현상이라는 게 네, 있었죠, 고건 당시에. 현상이라는 게 있었는데 뭐 반기문 씨도 그런 현상에 속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가 하면 에집트 같은 나라에서도 유엔 사무총장 지낸 분을 대통령으로 모시자 그런 무브먼트가
엘바라데이. 네, 어, 예. 네, 네, 네. 예. 어느 나라나 그런 게 있거든요. 예. 어, 물론 자격이 없다는 게 아니고 대통령이 되려고 그러면은 거쳐야 될 과정이 있는 거거든요. 미국에서 보면은 1952년도에 아이젠하워가 대통령이 됐는데 아이젠하워를 민주당 공화당에서 다 영입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 다음 전쟁의 영웅이니까. 그래가지고 양쪽에서 다 경쟁을 했지만 결국 공화당에 들어갔는데요. 공화당에 들어가서 그 지명전하면서 아주 혼이 났죠. 네. 네. 그래서 뭐 지금 예를 들어 반기문 총장이 온다고 그래서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또 뭐 박원순 시장이 뭐 지금 떴다고 그래서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거쳐야 될 과정이 있는데 그렇죠. 그 과정이 뭐, 굉장히 네. 험난하죠. 시간도 네. 아직 많이 남았고. 네. 네. 근데 박원순 시장이 그 6일 그러니까 저 지방선 끝나고 다음 날 혼자 운전을 하고 진도 팽목항을 다녀왔다. 그 보도 보셨어요? 봤어요. 그 감동 정치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도 있고 그걸 이제 어쨌든 SNS를 통해서 이렇게 아주 교묘, 아주 전략적인 그런 어떤 선거 뭐랄까 정치를 하는 거다. SNS 정치를 하는 거다. 이런 시각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보세요? 그 니체의 작품의 말이죠. 어? 너무나 알주 슈프라 짜라투스트라 짜라투스는 이렇게 얘기했다. 예. 쭉 포리티쉐. 너무 투 폴리티컬하다 이게. 예. 네? 박원순 시장이. 예. 그에 반해서 그 반기문 총장. 예. 투 어드미니스트러티브야. 그러니까 고건 시장하고 비유를 또 역사님 해석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 아주 너무... 비유가 아주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역대 우리나라 역대 관원 중 예. 대개는 뭐 대통령부터 다 총리까지 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총리 이하의 역대 관원 중 예. 최고의 관원이 누굽니까? 저는 딱 두 사람 꼽고 싶은데 한 사람이 고건 전 총리 시장 예. 그분이에요. 정말 총령 결백하고 예. 근데 투 어드미니스트러티브 한 게 대통령의 길이 아니다 이게 반드시 행정의 왜냐? 달인이고 그렇죠. 예. 어? 깨끗하게 하고 뭐 모든 게 최고죠. 예. 예. 총리까지 되는데 관리를 잘하고 그렇죠. 제왕의 예. 길은 다르다 이게요. 장량이 말이죠. 저 초안전 때 장량이 최고의 머리가 브라이트한 사람인데 예. 왜 유방 밑에 있습니까? 유방이 한 얘기가 있잖아요. 나는 머리로는 장량의 10분의 1도 안 된다. 그러나 나는 제왕이 됐다. 예. 왜냐하면 그 사람 부릴 줄 아는 거예요. 아, 바로 여기에 이제 저거 되는 건데, 그러니까는 고건 총리의 말이죠. 가장 큰 약점은 그 어드미니스트러티브의 행정 달인의 결정적인 약점이지만 결단할 때 결단을 못 하는 거야. 온몸을 던지고 정말 극단군에 들어가서 네. 어, 승부수를 내야 되는데 죽기 아니면 까무라차 식으로 그걸 못 하는 거야. 반기문 총장도 지금 이 박사님 아주 적절하게 지적하셨는데 세계 대통령, 유엔 총장 자리까지는 정말 올라가셨어요. 실력과 운이 다 맞아서 그 자리 갔는데 역시 투... 여기서 한 발만 더 나가면 와 이거 세계 대통령이 무슨 메뚜기 이마뿐만은 조선 대통령 못 하겠어요? 하면 된다 말이죠. 근데 예. 바로 그 결단력, 예. 결단력이 퀘스천이야. 아, 그 아, 박원순 시장은 투 포리티컬. 포리티컬하고. 그러니까 이건 또 너무 넘친단 말이야. 본인이 지금 포지셔닝은 시장인데 메이어 예. 단계를 넘어서 프레지던트로 가면 바로 그냥 잘못하면은 이게 뭐예요? 낯가리에 걸리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행동을 조심해야 돼요. 제가 볼 때. 저, 아직 시간도 있고. 네. 뭐 여러 저 주변에 참모들도 있을 테니까 있으니까. 예 잘 네. 저거에서 할 것 같긴 한데 네, 저는 여당에서 너무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쓸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네 정말 공격을 하려면 아프게 하든지 예. 아니면 말고 그냥 예. 잘하고 계십니다 훌륭하십니다라고 하면 됐지 뭐 또 꼬집을 것까지는 또 뭐 있어요. 그러니까 노자 도덕경에 나오는 저거지만은 본인이 적을 거머쥐려면은 적의 날개를 펴주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전략적으로 지금 아까 이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1, 2, 3등 다 합쳐보니까 45%거든요. 지난번 문재인 후보 지지한 그 표가 거의 다 거의 같다고요. 거의 지금 여당 표는 51% 나왔는데 이게 다 분산돼 있다고. 예. 그렇잖아요. 여기도 예. 실망한 표 지금 정몽준 후보 지금 다음 캔디데이트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몇 프로나 돼요? 7.5%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대망론이란 말이에요. 여권 후보 대망론이 있는데 이게 지금 그 뭡니까? 한비자가 얘기했듯이, 늪 속에서 이 무기가 지금, 예. 구름이, 운무가 뜨게, 구름하고 안개가 뜨기를 기다리고 있다고요. 물 속에서. 잠룡이 누군지 알아만. 그니까 지난번에 안대 후보 같은 경우, 총리 예. 후보. 그니까 여러 가지 자질로 보면은, 잠룡의 자질이 충분히 있는데, 그 띄우려고 하는 그런 속셈도 있었는지도 몰라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지금 그 낙마하는 바람에, 다 후보가 지금 안 보이는데, 하여간 총리 후보 오늘 내일 나올 테니까, 거기도 캔디데이트 가능성.